있습니다. 우리가 리그를 보면서 8명의 선수에게 각각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첫 번째 경기 보면 딱 나오는데 이번 경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BCM은 오히려 첫 번째 트리거를 고르면서 손을 풀고 시작하겠다. 또 퍼펙트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아, 라인이 네. 유행 자체가 개인과 비교가 안 돼요. 무너져도 최영원과 강성이 전대호까지 여유있게 들어오면서 1, 2, 3, 4위 퍼펙트입니다. 제압을 해서 앞쪽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최영훈에게 오히려 이렇게 추격을 허용해버리면 최영훈이 계속 추측 치면서 몸싸움으로 방해를 하거든요. 최영훈 선수랑 얘기를 좀 해봐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괜히 달리겠다는 욕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괜히 무리해서 달리잖아요. 맞잖아요. 정확한 포인트, 정확한 위치에서 맞잖아요. 이번 최영훈 기가 막힌 커트. 자, 확인하지만 이준호가 위로 올라가서 최영훈이 또 맞죠. 야, 이번 지금까지 흐름은 지금 최영훈 선수가 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강석인 선수가 약간 주춤하다 싶으면 그 위에 최영훈 선수가 또 받쳐주기 때문에 네. 야, 이러면서 포지션 자체를 넘기고 앞으로 가지고 가고요. 그러니까 잔번을 터뜨려서 또 막아주고 잡골! 최영훈! 오늘 진짜 블록킹 환상입니다. 몇 명을 보냅니까? 자, 그리고 그대로 강석이 여유로운 진을 보여서 그대로 먼저 1위에 들어오는 성공하는 강석인 선수. 본인이 팀에게 헌신할 수 있는 멋진 플레이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실수가 나왔고 중요한 건 우성민 선수도 화끈하게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걸차이 많이 좁혔던 거거든요. 유영혁이 잡아야 돼요. 유영혁이 가지면 유영혁이 1점 그리고 2357 어쿠센 그리고 박인수도 지금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은택 이은태입니다. 봐야 될 그림이 너무 많아. 선두 봐야 될 그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밀었죠. 누구죠? 밀렸어. 밀렸어. 밀었어요. 이은택 이은택 그한 번의 승부에 집중해서 몰아칠 수 있는 타이밍을 안다는 것은 에이스 결정전에서 충분히 그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성민 선수도 영리하고 유영현 선수도 경험으로 모든 걸다 꿰뚫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아요. 유명한 경기였다. 진짜 위험할 뻔했죠. 여기가 승부처가 아니다. 승부처는 마지막 구간이다. 그렇죠.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약간 드립이 밀렸어요. 그래도 우성민 선수 방심하면 안 되죠. 유영현 선수 언제든지 쫓겨있어요. 자, 터져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바로 그 거리 막고 가는데 우성민이 들어옵니다. 조세블라 우성민. 유영현 선수가 역전을 이뤄냈던 바로 그 구간에서 우성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인코스를 철저하게 봉쇄를 해버렸네요.